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슈퍼파워로 변신한 알파벳 괴물 M은 알파벳 A, B, C가 합체한 강력한 C, A, B 상태와 싸웠을 때 자신보다 강력한지 궁금하다고 해 슈퍼파워 M과 C, A, B, 캡은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 그 시간 알파벳 괴물 F는 우연히 마주친 K의 비행 능력으로 R을 찾아다니기 시작한다. 전투를 마친 슈퍼파워 M과 C, A, B, 캡은 거북도사와 함께 알파벳 P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F를 R이 있는 곳에 데려다준 K를 만나 K가 F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알파벳 괴물 K가 거북도사와 알파벳 괴물 친구들을 F를 데려다줬던 장소로 안내해주지만 그 장소에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 이미 F는 떠나고 말았는데 알파벳 괴물 F와 R이 만나기 직전 상황. F, 어이, 알파벳 K, 저기에 알파벳 R이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 나를 내려주라고. 에이, 콜록콜록, 저기? 알겠어, 알파벳 F, 그런데 알파벳 R을 만나서 뭐 하려고? F, 그건 알파벳 R이랑 둘이 비밀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비밀이야, K. 콜록콜록, 비밀 이야기? 알겠어, F. 일단 저기에 때려줄게. F, 고마워, 알파벳 K. 힘들어. 요즘 체력이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 F, 알파벳 R, 정말 오랜만이군. 아니, 이 목소리는 F의 목소리 아니야? 정말로 F잖아. F, 알파벳 R, 오랜만에 봐도 너의 특징인 외눈은 그대로인 것 같아. 그나저나 알파벳 R,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줘야겠어. 어디를 가야 되는데, F. F, 어디를 가는지는 비밀이고, 그냥 순순히 따라와 주라고. 어디 가는지 알려줘. F, F, 미안해, 알파벳 R. 따끔따끔 할 거라고. 아니, F.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아니, 알파벳 R, 우리를 구하러 온 거야? 아이 참, 다행이네. 띵, 아니야. 알파벳 R, 내가 아는데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알파벳 R도 잡힌 거야. R, 맞아. 나도 잡혔어. E, 알파벳 D, E. 아이에 이어서 알파벳 R까지. 다음 알파벳은 누가 잡혀오려나? 기대했는데 알파벳 R도 잡힌 거라니. 참. 에이, 이거 참 F 녀석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 정도면 우리가 느린 거 같은데. 그런데 일단 알파벳 괴물 F가 지금까지 데려간 알파벳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데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알파벳 D, E, I, R을 데리고 왔으니까 알파벳 괴물 A, 그때 너가 말한 대로 데려간 알파벳들로 무슨 단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C, 그러면 지금까지 알파벳 F가 데려간 알파벳들로 무슨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알파벳 F까지 포함해서 알파벳 D, E, F, I, R 다섯 개의 알파벳. 그래, 설마 F, I, R, E, 파이어, 불, 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F가 강력해지려고 그러는 건가? F, I, R, E. 아니야, 그러기에는 알파벳 D를 데려갈 이유가 없는데. 일단 알파벳 괴물 K, 혹시 알파벳 친구 J랑 H를 만나고 싶지 않아? K, 콜록콜록, 알파벳 J랑 H? 그 둘이 어디 있는데? 콜록콜록. 그렇게 알파벳 괴물 K는 안전하게 SCP재단 내에 격리된다. 뭐야, 거북도사가 알파벳 괴물 J와 H에 이어서 뭔가 특이하게 생긴 알파벳 K까지 재단에 보냈군. 알파벳 괴물 K, 지금까지 재단에 격리된 알파벳 괴물들과는 생긴 모습이 매우 다르게 생겨서 특이한데 K의 눈과 입을 보니 벌레의 형태를 하고 있는 알파벳 괴물 친구인 것 같군. 그 중에서도 나방인 건가? 일단 지금 재단 내 알파벳 괴물 친구들이 많이 격리돼
있으니 이거 알파벳 괴물 친구들의 추가 데이터 수집을 진행 안 할 수 없겠군. 일단 먼저 알파벳 괴물 K의 추가 데이터 수집. 과연 알파벳 괴물 K가 알파벳 괴물 J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J? 어라? 너는 알파벳 KJ? 콜록콜록 뭐야 너는 알파벳 J? 오랜만이네. 콜록콜록. 좋았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 둘 중 누가 더 강력한 알파벳인지 전투를 진행해보라고. 콜록콜록 당연히 내가 제이보다 강력하지. 오호라 알파벳 괴물 K, 엄청 유연하게 알파벳 괴물 J를 공격하는 모습. 공격 모습이 마치 가위로 자르는 듯한 공격 모습이군. 하지만 알파벳 괴물 J 강력한 턱. 턱이 아니라 엉덩이인 건가. 엉덩이 공격으로 결국 알파벳 괴물 K를 손쉽게 제압했군. J? 알파벳 괴물 K는 껌이 J? 이거 알파벳 괴물 K의 생긴 모습이 벌레같이 생겨서 왠지 강력할 줄 알았는데 J한테 제압당하다니. 그렇다면 다음은 알파벳 괴물 H. 과연 J에게 패배한 알파벳 괴물 K가 H를 이길 수 있는지 알아보자. H, 너는 알파벳 K. K, 너도 여기에 온 거야. K, 콜록콜록. 이번에는 알파벳 H. J한테는 내가 졌지만 H는 이길 수 있다고. 콜록콜록. 오호라 이번에도 알파벳 K가 H한테 달려가서 화려한 날개로 막 공격을 하는 모습이군. 하지만 알파벳 괴물 H 부드럽고 강력한 몸통 박치기 공격과 연속 활차기 공격으로 뭐야 알파벳 괴물 K를 제압했군. 이거 K가 약한 건지 아니면은 J와 H가 강력한 건지. H, K,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좋아 그러면 이 정도면 알파벳 괴물 K의 추가 데이터 수집은 된 것 같고, 어디 한번 그렇다면 지금 재단 내에 격리되어 있는 알파벳 괴물 H, J, K와 무시무시한 러쉬, 엠버쉬, 시크 세 마리가 팀을 이루어서 3대3 괴물 팀 전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려나. 콜록콜록 뭐해야 저 해골이랑 얼굴들은. 에이치 저 녀석들 조금 강력해 보이는데. 오호라 알파벳 괴물팀이 각각 엠버쉬, 러쉬, 시크를 맡아서 엄청난 협동 공격으로 순식간에 세 마리를 모두 제압해버렸잖아. 아니 이거 이 정도로 대결이 빨리 끝날 줄은 몰랐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